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지나갔죠. 그러니까 사회라는 거는 특히 현대사회죠. 현대사회는 굉장히 열려졌잖아요. 열려지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열려졌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건축의 지역성이라기보다는 건축이 통합된 것 같아요. 완전히 하나에. 그러니까 지역이 없어. 그러니까 뭐 어디는 유럽이다, 어디는 아시아다, 어디는 뭐 남미다, 뭐 북미다 이런 어떤 그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. 완전히 통합돼 있고, 그러니까 건축의 그 트렌드만 보더라도 난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램이 짓는 건물이나 한국에서 짓는 건물이나 일본에서 짓는 건물이나 굉장히 그 유사한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지역성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그 다른 의미로 뭔가를 부여하는 걸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, 지역성이라기보다는 통합성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슈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지역성이라는 거를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질문을 던진다면, 건축의 독자성을 그러니까 생성하는 하나의 그 의미겠죠.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. 이를테면은 그 세지마 다를 거고요. 건축에서. 그다음에 레미안은 건축 다르죠. 앵프레스라는 건축 다르고, 그다음에 헤르조그 하는 건축 다르고.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뭔가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어떤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건축을 만들어 나가느냐,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. 그래서 그 건축의 지역성이라는 거를 얘기한다면 건축가들의 어떤 독자성을 어떻게 실현해서 가느냐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갈수 있다.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그 빅네임이나 이런 그 세계적인 건축가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거꾸로 질문 던지면, 독자성을 가진 건축가가 없는 것 같아요. 명확하게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그 한국의 어떤 건축가들이 조금 그 나름대로의 어떤 건축 세계라든지 이런 거를 구축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이런 그 지역성이나 질문으로 돌아온다면, 그 한국에서는 그 어떻게 하면 건축가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건축을 구축하는 어휘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건축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새롭게 구축이 돼서 그 다른 세계의 어떤 건축가와 다른 그런 거를 실현해야지만 아마 그 세계 건축을 리딩하는 부분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힘들어질 거다. 그런 생각이 들죠.